정부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9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인 CCUS 실증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2021년도 넷제로 수요 관리 사업을 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발전소 등 대량 발생원으로부터 포집 후 수송 과정을 거쳐 활용 저장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입니다.